퇴근할 때까지 해도 자기가 고생해야 될 텐데 힘들어서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이거 봐. 아내의 셋째 임신 후 모하메드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 누구시네.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네, 수입은 잘 모르겠어요. 2월 20일 체크인 하셔서 다 몰디브를 잘 아는 아내와 몰디브가 고향인 남편이 위기투합에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고객님들 상담하고 이쪽 한국 일 주로 하고 있고 모하메드는 이제 몰디브 쪽. 어쩔 수 없이 일할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납니다. 여기가 몰디브 나 고향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니구라, 니구라산. 전 세계인이 극찬하는 최고의 휴양지 몰디브.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아온 바다 사나이 모하메드. 1년 내내 따뜻한 고향. 모하메드에게 몰디브는 늘 그리운 곳입니다. 고울면 내가 맘마 안 먹어 싶어. 몰디브 먹고 싶어, 보고 싶어. 아니, 엄마 모두 먹고 싶어, always. 네. 하지만 그리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일곱 식구의 가장.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현실이죠. 비숙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넉살 좋은 모하메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볼 참입니다. 오케이. 어우, 한국 너무 좋다. 어떻게 이 시간 몰디브 진짜 가고 싶어. 몰디브 가면 이 날씨가 몰디브 진짜 더워. 더우니까 진짜 재밌어. 그래서 우리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몰디브 가자. 오우, 여기 몰디브야. 지금 봐봐, 이런 스타일 클로즈 몰디브면 재밌어. 자기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어. 제가 알아요. 응, 파이팅. 모하메드 힘내요.